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곳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갔는데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개척했던 교회, 또 양육하고 이 목양을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로마 이 에베소 1장에 또 3장에 두 번이나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아니, 로마 감옥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기도문 두 곳을 그들을 위해서 올려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날이 너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홀연히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24장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서 25장에 가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죠.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깨어있는 준비하였던 이 다섯 처녀와 이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는 교회죠.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이 신랑은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으니라. 내가 가서 처소, 너희와 내가 살 신방 그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40일 동안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이대로 다시 올 거다고, 내가 가서 너희가 살 그 처소 신방을
준비하면은 신랑으로서 오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어라 말은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를 들을 때 열 명 다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열 명 다 등을 들고 갔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등을 들고 갔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섯 명은 이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나중에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자 곧 온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주님이 오래 오겠나? 주님이 설마 믿는 내로 오겠냐? 내가 살아있을 때 오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2000년 동안도 안 왔는데.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라도 아 그러는데 자기 아니 등은 들고 나갔지만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 그는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해 다섯 처녀가 줄 수가 없으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러 가요. 이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시몬이라는 자가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 깜짝 놀라서 자기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베드로 발 앞에 놓고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이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 빌립이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아니라 중풍병자도 일으켰어요. 수많은 이 환자들을 일으켰는데도 그가 별로 감동을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드렸단 말이 전혀 없어요.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보고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나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망할지어다고 책망을 하니까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는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그러고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러고 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뭐라 그럴까요? 깨어있다고 칭찬할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몇 사람이 후자일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근데 오늘 저녁은 한국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 그죠? 오늘 저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다면 깨어 있는 자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려 할까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럴 것 같아요. 전 저 자신을 보나 우리 한국교회를 보나 우리 성도들을 보나 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요즘 오면서 다 실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진짜 내가 평생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평생 남 앞에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은 정말로 다행인데 나 너 모른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한번 우리 76세대에서 이 전도를 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니 이분이 서울대학교 약대를 나와서 이 약사를 하다가 76세대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전도가 되어 왔는데 아니 저 서재에 와서 책을 가져가서 자꾸 한 것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까지 나왔으니까 책을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하도 가져가서 성도니 할머니 그 책 그만 읽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한 4개월 만에 한 번을 일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뭘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야 마음대로 돼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오야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달으셨다고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더 성경을 이제는 한 2개월 만에 한 번을 그 읽었어요. 그러고는 뭘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한 78세 정도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끝이 돼요? 아니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내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인 거야. 아니 이분이 이렇게 두려운 거야. 자기도 이제는 78세 이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가는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의 개척교회 만개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전 그 목사님들 어디가 계실까? 그 성도들 어디가 계실까? 그러면은 만개가 없어졌으면은 그 만개 없어졌던 성도들이 어디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는 그럼 부흥을 해가 있어야 돼 그죠? 숫자가 늘어나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한결같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 어디 가 있겠어요? 그 목사님들 어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들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 걱정이 아니 우리도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데 줄어서 그랬대요. 여기는 행편이 좀 어때요? 아니 여기는 뭐 안디옥 교회만 있는 건 아닌데 아니 그래 그분들이 어디 가 있을까? 아니 그분들 진짜 주님이 뭐라 그럴까? 생각할 때 그런데 그분들 걱정하다가 그분들 걱정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아 목사님 정말 그분들 위해서 눈물로 울어야 된다 그러는데 야 내가 올라와 설교 어떻게 했나 진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적이 요즘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그렇게 많지만 내 자신 때문에 많이 울어요. 내 영혼이 불쌍해서
아니,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진짜 이렇게 살아가 될까? 허물은 주님이 이 70억의 인구들이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 되거든요. 이 70억의 인구들이 지금 지옥 온화에서 쏟아져 들어갔는데 네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나름대로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70억의 인구들이 지옥을 향해서 쏟아져 가는데 네가 뭐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 그 몇 사람 데리고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잠자는 자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장 17절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형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가 정말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잠을 자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 목사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만히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항상 와서 뭘 좀 달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뭘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아니, 우리 박용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70이 되다 저도 앉아 나 이거 어느 정도 먹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연금을 들어놓은 것 하나도 없어. 집도 저 집도 없어. 예금을 해놓은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느 날 우리는 토요일마다 가족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가정예배 때도 설교를 하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아빠만 날마다 왜 설교하냐고. 교회에서도 아빠는 설교하고 집에 와서도 설교하고 그래서 몇 년 한 10년 거의 설교를 안 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큐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아빠 딱 보니까 나중에 딱 노숙자 되기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집이 있어 연금이 있어 아빠 예금을 해놔서 아빠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아빠는 딱 노숙자 되기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 한 주간에 제가 심각해졌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말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만약에 이 80이 돼서 그 전에 하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게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80까지 재수 없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예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안 도와주고 노숙자가 되어서 부산역 진역에 가면 이 밥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을 한 그릇 타가지고 먹는데, 아니, 그래도 제가 조금 다니다 집회를 하고 유튜브에 좀 나오고 해놓으니까 제 얼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목사님, 어디 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와서 퍼르륵 안겨.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가지고, 내 신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건 나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 나 모른다 소리는 안 해요. 그래 얼버무리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 가서 진내에서 밥을 한 그릇 타 먹는데 아이 어떤 집사가 아이 저 아브라함 목사 아니냐고 아이 저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고 아이고 아이 그럴 때 아니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만약에 얼굴을 가린다든지 만약에 그래서 어디 구세에 가서 내 신세가 왜 이리 됐노 한탄할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이 이야기할 그때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더라고. 그죠? 이대로 가면 아니 이대로 가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맞겠더라. 그러면 생선 장사를 하든지 과일 장사를 하든지 하여튼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해도 제가 노숙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길을 돌이키든지 해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본 거야. 내가 80세 된 노숙자가 안 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생선 장사를 하든지 과일 장사를 하든지 하여튼 이 길을 바꿨든지. 그래 안 하면 이 길로 가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금요일 철회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좋다. 아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노숙자 안 되려고 길을 바꿔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지. 그래서 좋다. 내가 80세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한다 결정을 한 거야. 뭘 또 아멘이 그런데 앉아 조건은 내가 있었어요. 좋다. 80세든 내가 노숙자가 되었다. 그래서 진내에 가서 밥을 한 그릇 타 먹는데 아니 그 집사가 저를 보고 아이 저 아브라함 목사 아니냐고 내가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고. 그때 내가 그냥 씩 웃고 그냥 그 밥 감사함을 한 그릇 먹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웃고 돌아 나올 수 있으면은 내가 이 길을 가도 좋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도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80 돼서 노숙자가 돼서 친척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누가 저 조아브라 목사 아니냐 그러면 예 제가 조아브라 목사 맞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씩 웃고 감사하고 돌아 나오겠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뒷날 토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큐티를 하고는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 아들 나는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네 안 도와줘도 좋다. 그런데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는 주님 앞에 설 걸 준비했느냐? 너는 주님 올 때 너는 주님 앞에 뭐하다 왔느냐고 이야기할 거냐? 너 대답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심각해요. 아니 지가 대답할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대답할 거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에 도적같이 우리가 온다는 거야. 이 준비된 자를 깨어있는 자라 그러고 이 준비하지 않는 자를 그러니까 이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럴까 네, 그런 거. 주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어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좀 주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어떤 17절까지 보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럼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아버지인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에 있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잘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 그러면 못 불러요. 왜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만큼 권력이나 부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보면 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러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래. 이 후사란 말이 후계자라는 거예요. 후계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누군지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근희 씨 만약에 아들, 딸 이재용 씨, 그 다음에 이부진 씨 그런 삼성그룹의 후계자 뭐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삶하고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상속해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풍성한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초청주일날 복음을 전하면서 이재용이 100명 데려와도 내가 안 바꿔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근사님 며느리가 서울에 있다가 왔는데 이 삼성가에 납품을 하는 거야. 조그만 회사를 가지고 자기 남편이. 그런데 삼성에 납품만 해도 상당한 자기들이 부를 누려요. 아니, 그런데 이재용이 100명 데려와도 안 바꿔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부진 씨하고 바꿔주겠어요? 남자들은 이재용이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깨달으시면요 이재용이 트럭을 채 싣고 와도 안 바꿔요.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 대단해요. 이 기업이 진짜 저는 이 삼성에 때문에 자부심이 있어요. 이 세계 복음전화로 가서 이 공항에 내릴 때 삼성 이 로고하고 삼성의 핸드폰 것들이 쓰면서 삼성 삼성 뭐 저번에 조 바이든이 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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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삼성 이름도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삼성 같은 억만개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옛날에 하나님 저를 진주에 보냈을 때 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4년 또 우리 여름에 한 달 동안 거의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진주가 척승로 타고 이 시골에도 비가 안 오니까 저는 집에 믿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시골에 한 번은 가니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저는 어렸으니까 제가 교회를 하고 목사인 줄 아니까 어른들은 뭐 목사하고 먹고 자기 동네 어린애였잖아요. 저를 내 이놈 이리 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연들고 어른들이 앉아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모 하늘에 비를 안 주냐는 거예요. 왜 이 농작물이 다 그래서 내가 동네 어른들 우리 아버지도 계셨지만 어르신들 이전에 우리나라가 6년 7년 풍년을 줄 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해 봤냐고. 햇볕 주고 공기 주고 물 주고 다 한 번도 감사 안 하다가 좀 깨달으라고 한 달 동안 비를 안 주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면 또 엉덩이를 쑤셔. 그 어르신들은 비를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좀 더 깨달을 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가 촉성에서 큐티하는데 너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박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비 주고 싶으면 그냥 주어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내보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강 밖에서 비 안 오기를 기도하는데 아니 비 주고 싶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보고 왜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는 이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근데 주고 싶은데 내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야. 내가 걸림이 되는 거야. 이 성질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 한 사람의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네가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 백성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깨닫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형제들 보고 그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자 그랬어요. 아니 그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 제가 어느 어디 가서 그걸 이야기를 했더만 어떤 분이 내가 안 듣는 줄 알고 지가 뭔데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하라고 지가 뭔데 비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잘 안 해요. 아니 근데 아니 2주 전에 부산에 흰남노라고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초속 한 60m 그러니까 대형 태풍이다. 와. 그래서 2주 전에 주일 밤 저녁에 태풍의 유익에 대해서 이 전하고 여러분 태풍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태풍이 주는 유익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우리 1년 예산을 다 가지고도 저 남해안 청소 못해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우리가 샴푸 린스 쓰고 오물 다 버렸던 거 하나님이 바닥까지 청소 싹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좀 피해 온다고 오지 마라 그러고 오는 걸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그 이야기를 달려내. 그래서 오기는 와야 되지만 하나님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기도한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날 월요일날 새벽에 왔거든.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집을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새벽 4시가 되니까 저 창문에 다다다다다다다 태풍과 이 비가 때리는 거예요. 놀래가 일어나서 정말로 부산은 거의 피해가 없이 갔어요. 약간의 비해. 그 내가 보니까 포항 사람들이 기도 안 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부산은 우리가
부산 울산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런데 설마 그 포항에 가서 그거는 지나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포항은 솔직히 우리도 포항 한동대도 가서 금식승리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포항에 참 애통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로 포항 제철소가 물에 잠겨갖고 2년을 회복해도 힘들 정도로 지금 포항 제철소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지금 태풍이 일본으로 오잖아, 그제요? 고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본 사람도 참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만은, 이게 대형 태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부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상당히 그 처음에 일어났던 것보다는 훨씬 풍속이라든지 이 줄어들었더라고. 우리에게, 아니 그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요. 이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라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 거 이러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문재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저 정치가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하 7장 7장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 떠나 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친다. 하나님은요, 저들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망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은 아수르 때문에 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망하고 아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준 힘의 이 강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닌가요? 로마 군대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로마 시저 황제가 하나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른쪽 착고에 한 사람이 착고를 채우고 같이 있어요. 왼쪽도 앞에 두 사람 지키고 또 그 앞에 두 사람, 여섯 명이 지켜요. 상교대를 하는 거예요. 여섯 명이 와서 이 사도 바울을 착고에 채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들은 도망도 못 가. 그래서 8시간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여덟 명 바꿔줘. 그래서 또 전하고 나면 또 바꿔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저 세상의 근시자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좀 알기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태풍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태풍이 잠잠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런 근시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우리에게 그런 근시가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근시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3장에서 사도와 우리 기도하면서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왜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흔들려요. 아니 뭐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아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지만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잠자는 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멜라함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예,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살려라. 기회가 최상급이 되게 하라. 그래서 the best opportunity 이래 돼 있어. opportunity란 말은 기회라는 말이고 the best 최상급이 되게 하라. 너희가 기회를 살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거야. 일주일에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이거는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그 기회를 살려라는 거예요. 이 성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성회가 아니에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성회예요. 이 성회에 이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말씀을 아이고 또 저 목사님 또 저 말씀하고 또 저 목사님 저 말씀하구나 그러고 흘려보내지 마라. 아니 이 강조 안디옥 교회는 다 많은 말씀들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얼마나 좋은 강사님들이 저도 오늘도 와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저 말고 아니 저 앞에 했던 분들 한 번만 그래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사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왜 세상이 이리 됐냐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자기 소원대로 하고 싶어.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여러분 기도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뒤에 여러분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하나님이 소원대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던 기도대로 다 돼서 뭐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안 서 있을 거고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대로 안 된 게 참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대로 안 되는 걸 감사하세요. 주님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잖아, 그죠? 요즘 저도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데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면
사람들 많았을 거야. 진짜. 김정은이도 벌써 죽었을 거야. 주님 뜻대로 돼. 그리고 반드시 주님 뜻대로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과 저와 기도 아무도 안 해도 주님은 이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하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는 없을 뿐이죠. 이 세상은 주님이 뜻대로 되기. 그러면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없다고 주님이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월 달 또 6월 4월 달에는 이 터키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우리 16명이 우리 갔다 왔고 그 터키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 이유가 원래 특히 성지순례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지순례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나 이 서문학 교회나 이 빌라델베아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돌무더기만 보고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갔다 하나님 돌밖에 없네요. 다 무너져버려서 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갔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라오디가 교회, 서머나 교회, 교회를 이 우리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이 터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척된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이씨, 라오디게아에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너희들 회개하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다행히 금요일날 저녁에 갔는데 와 얼마나 뜨거운지 이들이. 그러고 성찬식을 하고 이들이.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천 킬로를 돌면서 그 회복된 교회들을 우리가 집회들을 하고 그 가운데 이란에서 예수 믿다 추방되어서 나온 그래서 이란인 교회들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란에서 추방이 돼 나왔는데 근데 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뭘 잘못해가지고 터키에서도 또 추방을 당하게 됐더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니 이란에서 추방을 당했고 또 이제는 터키에서도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 아프가니스탄도요. 저번에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했잖아요. 요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깡패 짓을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 경찰 국가처럼 해가지고 이 세계를 이렇게 큰형님처럼 이렇게 잘 다스렸는데 요즘은 돈 안 되면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버려. 그리고 돈 되는 거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라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현대나 삼성이나 끌어다 놓고 뒤통수 치고 이거는 친구한테 하는 짓이 아니에요. 친구는 그러면 안 돼. 야, 이 나라도. 그리고 한국 주한미 대사. 이걸 동성애잖아. 아니, 그거는 동성애 통과한 나라들을 보내면은 그거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우리나라에 그런 놈을 보내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의도 없고 친구도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근데 기분이 좀 살 이상한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쓸 것 같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쓸 것 같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쓸 것 같아.
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이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이야 기가 막혀. 여러분 그 방송실에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표를 한번 좀 해놓으십시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자, 여러분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물을 오는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네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 어부들을 보내서, 근데 일부만 돌아오고 거의 대부분이 안 돌아와. 왜? 아니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거기 훨씬 더. 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그러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독일에, 폴란드에,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런데 그들이 돈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 권력이 거기 있으니까, 살 집이 거기 있으니까 이스라엘 돌아가고 싶어? 안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00만 명이 죽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따로 두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이 중앙아시아에 이 히틀러가 죽이니까 한 300만이, 그때 러시아는요 아군이어서 미군하고 이 영국하고 독일을 상대로 싸우는 아군이어서,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켜줄 줄 알고 이 300만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로 숨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스탈린 레닌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이들이 숨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된 거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150만 내지 200만이 알리아를 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일부만 돌아가고 거의 안 돌아가. 어부들을 보내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 띄워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6장 16절. 자, 뒤에 구절을 보면은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바위 틈에서 사냥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포수를 보낸 거야. 사냥꾼들을 보낸 거야.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에요.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해서 돌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알리아를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면 안 받아줘서.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알리아를 해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정부에 신청을 한 거야.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바빴던지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하고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뭘 하나님이 보내서? 자, 푸틴은 거기에 많은 이 곡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하자원이 있으니까 자기 땅이 욕심이 나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경에 있다 이 구절을 보고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6월 달에는 탄자니아에 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여기에서도 우리 온 팀 중에서도 간 사람들이 많은데 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요, 이 학교를 지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는데 그 잔지바르라고 하는 그 탄자니아 안에 있는 이 제주도만 한 섬인데 거기는 90% 이상이 이슬람이라.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탄자니아는 스왈리어라는, 케냐나 탄자니아 스왈리어를 쓰는데 이 스왈리어를 써가지고는 하층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해야 이 자기 아이가 출신을 하고 상층 이 고위 관리직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우리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도를 가도 이슬람이든 힌두교인이든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자기 자녀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부모들에게 서약서를 쓰라 그래요. 이슬람인데 다 서약서 써요. 그래서 성경 공식적으로 가르쳐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2층으로 다시 증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600명을 모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600명의 이 아이들을 그렇지 않으러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우리나라 와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뒤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그러고 앉아 그 현지 목회자들을 모다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돌아오고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첫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진짜 갓난하거든요. 그런데 뒷날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을 안 두고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가 낮 집회를 하고 오후 집회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탄자니아 현지 목회자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3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요, 그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여기 황영철 장로님도 같이 갔다 왔는데 남자들에게 뭘 줬냐면요, 이런 느닝 메리아스 있죠, 하얀 거, 그걸 우리한테 귀한 분들이라고 선물 준다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느닝 그 메리아스 선물 한 개씩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너무너무 좋다고 그 바다가 춤추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이제 트랜스를 해서 오는데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갈아탔는데요, 거기서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한국에, 그것도 부산에 있는 자매가 영국에 가가지고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알리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이를 셋 낳아가지고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돌아오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때 받은 우리가 헌금을 그 이스라엘 목사님에게 드리게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뭐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전율이 오더라고, 전율이야. 이 하나님의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미공식적으로 5만여 명이 이렇게 나가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태국 또 이 티벳을 위해서 또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이 왕성해서 전할 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어요. 독일이 복음이 왕성해서 전할 때는 독일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영국이 선교사들을 세계 가운데 오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을 때요, 미국이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요 반대해서 선교사들도 계속 철수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한국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보니까 오늘 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뭘 성격이 좋아서 뛰어나서 우리가 남을 침략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격 못된 거 우리가 또 알잖아. 그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못됐지. 그 우리는 신민지도 살고 정말 6.25도 겪고 그랬지만 우리가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 제3세계권의 그 아픔을요 우리 가슴으로 아는 거야.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한 70대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수준에서 한 세대 가운데 프랑스 수준까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민족은 세계에서 없어요. 아니 저는 이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나 세계 수업니까 하는데 내 어릴 때부터 그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고요. 내 어릴 때 우리 일곱 살 때 우리는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줘요. 그러면요 이들이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리 바뀌었다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가 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런데 그게 한다고 해서 우리 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 임할 때까지 너희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것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이 어떤 에너지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원래 제목이 성령 충만함은 관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함은 관계이다. 예.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세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충만해져요. 영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자, 사울 같은 경우에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시름 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적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서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서적인 면은 사랑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럴지라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뒤에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우리나라에서 무촌으로 했잖아요. 그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도 일촌이잖아요. 행정하는 이촌이고요. 근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좋아도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라져버려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걸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3일 동안 집회하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 번만 싸우고 나면은 충만함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살기가 별로지. 그러면 또 집회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산다고 충만한 게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 남편 잘 안 변화돼요.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포기하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되느냐? 그거는 오늘 저녁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목숨을 걸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 제가 오늘 같이 왔는데 남자는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래. 복음을 위해서 죽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죽으래.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요. 아내를 위해서 못 죽으면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 순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는요 아내들이 할 말은 아니에요. 아내들은 자기가 뭘 그러냐, 내가 죽기까지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주님께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예? 여러분 여기 온 사람 정도는 주님께 복종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보이는 남편한테도 복종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나에게는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해가 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주님이 이해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내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아. 여러분 아까 그 선교사님 하나님 나 그렇게 해서 하루만 딱 쉽시다. 여러분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허락해 주겠어 안 해 주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남편도 허락해 줘요. 여러분이 그 정도 하면은. 근데 아까 그 선교사님 주님 허락해 줘 안 해 줘요? 안 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또 간다 그러잖아. 그죠? 저 작년에 메스터님이 저보고 안식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은 병원에 가서 누워 있든지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가지든지 그래 안 하면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려고 몇 번을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못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이 송기순 선교사님이 안식년 주님 내 평생 한 번 1년만 안식년 가집시다. 주님이 나와 같이 일하러 가자 그러네. 여러분이 그 정도 중요하면 남편은요 그거 들어줘야. 그러니까 남편 말 듣는 게 훨씬 나아요.
남편께 순종하셔야 남편께 복종해.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충만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충만하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집에 간다 자식이 딱 말 안 듣잖아요, 달라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충만함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그러려 해도 부모가 한번 너를,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면은 밥맛이 딱 떨어져요. 그건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이런 많은 시간들을, 남자나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그 8시간은 가잖아, 그죠? 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잖아, 그죠? 그 윗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아랫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직장 가기가 싫어요.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네가 그 사람들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충만함은 그냥 위로부터 능력만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아니 능력이 왔다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이 관계가 안 되면요, 주님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한,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가 이 관계가 어떻느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가지고 가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정말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안 바뀐 거야. 내가 안 바뀐 거지. 내가 바뀌고 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그걸 모를 때는요 하도 우리 안에 내 때문에 못 살겠대. 그래서 진짜 주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3일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받아 적으라 그래. 그래서 다섯 가지를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다 나와서 보여주니까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대. 제가 그대로 했을까요? 그대로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져.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 바뀌는 게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은 글씨감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래놓고 자기가 공부 못해놓고 내 자녀 보고 공부, 진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자녀 보고 공부하라고 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못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보세요. 이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날 저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요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충만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도 오게 돼야 되죠. 은사가 있으면 일하기가 너무나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일꾼은 얼마든지 하늘을 아래 하나님 천사들 종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지. 일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그는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하면 이 성직만의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처럼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내 관심이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도 우리에게 주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은 이 선물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은 관심이 없고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그 다이아몬드에 막 그 반지에 막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마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지 여러분을 부엌대기로 맞이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마리아가 그 좋은 배를 탁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계란 후라이하고 나물 무치고 이 튀김하고 하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 저 가서 좀 일 좀 도와주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분 마르다가 훨씬 더 일 많이 한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 집에 계란 후라이 얻어먹으러 왔어요? 배가 고파서 그 집에 밥 한 거 국밥 얻어먹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에 진짜 좋은 걸 도와주러 왔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좋은 배를 택하였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헌신은 마리아가 해요.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헌신은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은 일은 철거워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한 사람이 생겼을 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다 주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이 사랑함이 덜하면요 조금만 주고 나서 하나 안 주면 그냥 마음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몇 개 줬는데 그래서 전 그러면 내 준 건데 다 내놔 그러고 이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해주옵소서. 내 욕심 내 자, 내 뜻 이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기껏해야 내가 먹고 마시고 아이고 노년에 죽을 때까지 그래도 남한테 구걸은 안 하고 살아야지 요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함을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의 건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걸 갖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주님이 우리하고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그 할 나라를 찾다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찾은 거예요. 이 강주에 찾다가 이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자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깊이 알게 마당 뜰만 밟지 말고 정말 성소로 지성소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좀 만나게 해주소서. 이 모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 이 다윗이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그가 신음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